1889년 청나라 시대 때 지어진 이 집은 마카오의 유명한 중국 상인집이었다. 집안의 하늘을 통하게 한 건 비가 떨어지는 운치를 집안에서 볼 수 있게 했고 비를 재화로 여겨 재산이 들어오기를 기원했다. 문 위의 아치 모양은 로마식. 꽃과 새가 있는 동양화 모두 이런 식이다. 이 저택이 나를 감동시킨 건 바로 이 공부방이다. 공부방 바로 앞에 대나무를 심어두고 공부에 지칠 땐 바라보면서 피로를 풀게 하고 또 대나무의 푸르름과 고듬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. 이 저택의 주인은 은행업으로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다. 그런 공로로 그가 세상을 뜰 때 마카오 정부는 조기를 달고 애도했다. 마카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였다. 2층의 창문들이 독특하다. 얼핏 보면 창호지 같으나 모두 굴 껍질이다. 직사광선은 피하면서 밝은 조명만 들어오게 한다. 또 비에 젖지 않는다. 所以呢，他就会用好的壳，然后他磨平之后呢，放到那些木缝那里去，就做成了这个窗子。很多人以为那个是纸来的，因为可能呢，大家看那些中国的那些骗子都会知道他们的窗是用纸做的，可是这个呢，就是用好壳来做的。 마카오의 날씨는 대체로 온화하나 습도가 많고 비가 자주 온다. 그래서일까? 집안 구조가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했다. 삶의 지혜가 집안 곳곳에서 묻어난다.